경봉기 씨죠. 여기에 빨리 사인해 주시겠나요? 안 그래도 조만간 만나서 한번 엎어버리기로 했어. 어떻게 그런 애를 소개시켜줘?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밥 얻어먹는 것도 싫어서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손을 딱 이르면서 너집회 하시네요. 시합 통과하셨어요. 상상만 해도 더 나을 것 같네. 얼른 잊어버려야지. 아, 그 말도 또 생각나. 오, 나 진짜 그 오덕인가? 그 말도 처음 들었는데 아주 발끝부터 소름이. 어서오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나 저 사람이랑 소개팅한 거야? 아니야. 하루에 저런 돼지 오덕을 두 번씩이나 보다니 재수없게 진짜. 딴 데 가자 딴 데. 시끄러, 그만 울어. 아, 이놈들 완전 골 때리네. 너도 손님 오면 인사 좀 해. 지금 손님들 꽉 찼단 말이야. 가서 좀 치우고. 알았어요, 알았어. 이것만 좀 보고. 너 간판불도 안 켜서 내가 지금 켰는데. 아이씨,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잖아! 아, 진짜 열 뻗치게!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떠냐? 네, 오늘 근육도 훌륭하십니다. 덤벨컵, 리스트컵 조합 4세트이십니까? 5세트다, 임마. 야, 돼지? 넌 왜 그러고 있어? 그게 간판불을 늦게 켰는데. 뭐라는 거야? 크게 말해! 아, 봉기 형, 우리 화장실 청소해야죠. 빨리 가요! 진짜 연락 개념 없네. 미쳤어? 미쳤냐고? 뭐가 말인데? 내가 형 씨보다 여기서 알바한 지 훨씬 오래됐어. 좀 쉬엄쉬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사장 오자마자 찌르냐? 군대 안 갔다 왔어? 꼬라지가 그따구면 눈치라도 좀 챙겨 먹던가. 아우, 그냥. 형 대접 해줄 때 좋게 좋게 갑시다. 사장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왜 계산이 안 맞아? 청산하는데 프로그램이랑 금고에 돈이 왜 안 맞냐고? 네? 그게 그러니까 오늘은 돈 계산 전부 봉기 형이 했잖아요. 그렇죠, 형? 예. 그게 무슨? 왜 컴퓨터랑 금고에 돈이 안 맞냐고? 2만 원이 비잖아. 2만 원이. 저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모두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사장님. 짜증나게 진짜. 뭐해? 내 소리 안 들려? 빨리 가봐. 부르셨어요. 아저씨, 여기 햄버거랑 콜라 시킨 지가 언젠데 안 갖다 줘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여튼 알바도 굼뜨게 생겼네.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게 알바한테 화내면 어떡해? 배고파서 그러지. 나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거 몰라? 어? 하, 너도 참 식탐이 많은 것 같아. 응? 야! 38번 자리 손님이 햄버거랑 콜라 시켰다던데. 아, 그거 여기 준비해놨어요. 저거 채용할 때부터 찜찜하더라니. 그래서 제가 예쁜 여자 알바를 뽑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게 컴퓨터는 잘 만지잖아. 알바가 예쁘면 손님이 더 많이 들지 말입니다. 여기 주문하신 햄버거와 콜라 가지고 왔는데. 어? 가만히 오빠. 죄송합니다. 어디 만져?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지금 이 아저씨가 나한테 콜라를 쏟고 내 몸에 만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세탁기는 물어드리죠. 당연하죠. 오빠, 나가자. 민정아.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좀 덜 떨어진 녀석이라. 다음에 오시면 반드시 서비스를 많이 많이 확실히 해드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 나가. 정산에서 돈 드는 거랑 저 손님 세탁비는 이 월급에서 깔 테니까 그리하라. 서장님. 나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누가 개념이 없다고?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덤비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들 모여봐 어디. 어떠냐?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실력이 그따구면 눈치라도 좀 있던가. 봤어? 봤냐고 이 돼지 새끼야. 그게 아니라고. 몇 벌 만에 득시더라. 나만 살려, 나만 살리라고. 그게 아니잖아. 어우, 내가 잘한 뭐해. 니네들이 섭질하는데. 씨, 못돼 먹겠네 진짜. 귀엽다 이젠. 춥다 추워. 아, 추워 추워. 정공기씨! 택배요! 정공기씨 택배요!
정범기 씨! 택배 왔습니다! 정범기 씨! 택배요! 정범기 씨죠? 여기에 빨리 사인해 주시겠나요? 뭐야? 이거 누구야? 아이고 내 단말기 이봐요 아가씨. 이게 뭐야? 85 화소를 방불케 하는 눈망울, 피규어보다도 오똑한 콧날, 포샵으론 불가능한 용롱한 앵두이, 안고 자는 베개보다 폭신한 이 터치감 하며, 이 만렙 미녀의 나이스 바디는 도대체 이거 실화냐? 물어본다면 익명 게시판이겠는데 이거 은근히 난이도 높네. 뭐라고 써야 안 잡혀가지? 에이 뭐 익명이니까. 급하게 상담 좀 해주실 분 급구. 안녕하세요. 응? 여기 무슨 방? 믿고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원래 남자인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쭉방녀가 되었음. 미쳤네. 맹세코 농담이나 장난 아닙니다. 갑자기 여자가 되어서 나름 심각함. 나라도 안 믿는다. 혹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알거나 들어보신 분 없으심? 님 같은 정신 이상자는 확실하게 들어본 적 없으심? 일절만 합시다. 병원 가라, 정신병원. 그럼 이것만 물어볼게요. 브라자 어디서 사나요? 야 이 뿅뿅아, 키보드가 커피 맛이 됐잖아. 신고했다. 방 나갑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어쩌지? 비공개 메시지? 야, 너 뭐야? 진짜야 구라야? 진짜 진짜 리얼한 상황임. 성전환이라도 했단 거야 뭐야? 뭐 비슷한 상황? 경고하는데 진지하게 안 하면 바로 나간다. 어제까지 남자였다가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인증 가능해? 어떻게 인증해드릴까요? 그래? 그럼 토가이디 까봐. 왔다. 문제가 뭐냐고?
일단 제일 급한 게 불화자 어디서 사는지. 아무래도 수상한데 성전 안 했다면서 그런 상식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진짜 말 못할 사정이 있음 믿어주세요. 뭐 그렇다 치고 사이즈가 얼만데? 어? 사이즈? 이 정도면 꽤 큰 것 같은데 근데 사이즈를 어떻게 재지? 좀 큰데 사이즈는 어떻게 재요? 그 정도는 인터넷에 찾아보란 말이야! 어디? 제일 높은 지점의 둘레를 먼저 재고 아래쪽 사이즈를 잰 다음 그리고 이 값을 빼고 나면 대충 70G라고 나오는데요. 70G? 헛소리하네. 왜? 아,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 아, 그래. 이러면 대충 알겠지? 지금 누가 네 엉덩이 보고 싶대? 엉덩이 아닌데. 다시 어제 진짜로 가슴에 엉덩이를 붙여놨네. 하여간 남자들은 크면 다 좋은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 왜 화를 내세요? 그렇게 무식한 컵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들어. 해외 직구도 사이즈만 보고 사면 안 돼. 브래지어는 입어봐야 아는 거란 말이야. 이거 무식한 사이즈인 거냐? 컵 큰 것들 수입해놓는 오프라인 매장 가르쳐줄 테니까 찾아가 봐. 오프라인? 망했다. 옷이 없으니까 찾는 건데. 지금 당장 걸칠 옷도 없다고. 여자 옷? 어디서 난 거지? 이건 틀렸고. 한정판 코스튬. 보존용을 입고 나간다는 건 오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버텨낼 수가 없어. 지구인들아, 내게 힘을 줘. 이거 어때? 어? 이만하면 선배한테 안 꿀리겠지? 아주 깔아뭉개줄 건데. 에이, 지지배야, 채찍은 안 사냐? 쟤 이거 잡혀가지나 마라. 70지, 70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물을 획득하고 철수한다. 무슨 천 조가리 가격이 사악한데? 고객님, 찾으시는 제품 있으신가요? 브레이저 찾으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사이즈 알려주시면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네? 70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70!
제이컵입니다! 네. 지컵도 있냐? 나 처음 들어봐. 저 여자 옷 좀 봐. 코스프레인가? 와. 오빠. 오빠는 너무 크면 싫다 그랬지. 그치? 그럼 그럼. 오빠는 작은 게 취향이니까. 지금 나보고 작다고 한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PT명 전순했어? 왜 안 나와? 민폐도 가지가지하네. 참나. 이거 어떻게 입는 거지? 아, 시네시오.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고객님.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큰 거 없을까요? 오빠 우리 헤어져. 여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본 백일 인생 26년. 설마 내 손으로 불화끈부터 먼저 잡는 날이 올 줄은 할머니도 모르셨을 거다. 인생 최악의 하루다. 이제 장가는 다 갔네. 이게 어떻게? 누가? 진짜 여자였네. 거짓말 아닌 건 믿어주겠음. 근데 옷이 그게 뭐임? 하? 뭐 이 자식아? 몰카나 찍고 너 스토커냐? 파파라치? 어디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형 말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그거 도둑질이잖아. 에이 죽을래? 아줌마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요? 아줌? 맞다! 나 지금 여자잖아! 옛날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해버렸어! 오! 좀 쩌는데! 코스프레를 하셨으면 악당을 찾으러 가셔야지. 왜 남의 일엔 참견이야! 아니면 그 차림으로 우리랑 놀아주실라고 그러시나?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남자애들이 여자 한 명을 막 때리고 있다고요! 뭐라고 내가 언제! 빨리요! 거기 경찰 아저씨! 이 골목이에요! 야 니가! 에이 뭐야 저건! 고맙습니다. 저기 야, 괜찮아? 누구세요? 나야, 샘. 설마. 그래, 브레지어 상담원. 너 70지, 맞지? 이건 좀... 클럽 갈 때 입으면 끝내주겠네. 오케이, 당첨. 언니, 이것도 같이 계산해줘요. 뭐? 에이... 아유, 어쩌자고 일이 점점 커지냐. 여자들은 이거 불편해서 어깨 입고 다니지. 차라리 코스프레 복장이 나은 것 같다는... 야,
괜찮아? 누구세요? 나야, 샘. 설마... 그래, 브레지어 상담원. 너 70지, 맞지? 노철도 있었고, 스토커 같은 거면 어쩌지? 뭘 이렇게 못 때려? 어? 열흘은 굶은 소린데? 으씨, 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그렇게 먹어도 살 안 쪄? 늘 이렇게 먹었는데, 물론 남자였을 때 이야기지만요. 아, 먹은 게 70지로만 다 갔나 봐.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야? 내 쪽은 알지? 한샘이야. 저는 정봉기예요. 뭐야 그 이름은? 아니 그 남자 이름이니까 지금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도 이름까지 듣고 나니 남자 티가 좀 나는 것 같다야. 딱 보기엔 나랑 별로 차이도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인... 하여간 남자란 것들은 사이즈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고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다리 욕무려! 다리! 네? 다리 접으라고 이 아가씨야! 아무리 남자였어도 쩍벌은 안 돼, 쩍벌은! 아, 진짜 이런 상식도 모르면서 수술은 왜 한 거야? 아, 저... 그게... 혹시 내가 아픈데 건드린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미안! 그래도 여자 이름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봉기였으니까... 봉자! 봉순이? 봉숙이? 봉미? 봉년이? 꾹봉우리? 봉자가 들어가면 별론가? 뭘 한숨까지. 너 멀쩡해 뵈는 애가 캐릭터 좀 깬다. 나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어때? 에? 뭘 놀래. 그냥 친구하자고. 다 먹었음. 우리 쇼핑 가자. 그럴까? 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감이 안 올 텐데 여자란 겉모습만 바뀐다고 다가 아니거든.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줄 테니까 이 가세미님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이런 것에 이러기 등신대 뭐래. 동작 그만! 정말 저런 데는 절대 남들 앞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네 비록 봐줄 만한 마스크와 부담스러운 몸매를 가졌다만 자고로 무기는 쓰기 나름이지. 기대하라고 이 가세미님께서 너를. 이건 진짜야. 자, 힘들게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취향도 가져야지. 예전 취향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면 다시 태어난 의미가 없다고. 이젠 좀 더 여성스러운 취미를. 이게 진짜 신장 마법소녀의 피규어가 벌써 나왔네. 이것도 시리즈리. 야, 왕가슴. 귀가 가슴에 달려. 솔직하게 불어라. 언제 씻었냐 너? 자기 그게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쯤 씻는데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잘 들어 이 지지배야. 네가 평생을 방에서 안 나와도 여자로서 지켜야 할 존엄이 있어. 그럼 어떻게 지켜요? 잘 들어. 앞으로 샤워는 밖에 나갈 때 한 번, 집에 들어와서 한 번, 옷은 한 번이라도 밖에 입고 나갔으면 꼭 세탁할 것, 같은 옷은 두 번 이상 입지 않기, 집 앞 슈퍼에 갈 때에도 추리닝에 쓰레빠는 금지, 몸을 숙일 때 바스트는 손으로 살짝 가려주는 센스. 이 정도가 기본 에티튜드라고. 알았어? 알았나? 네! 응?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오늘 사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시간 없다니까. 뭐해, 얼른 따라오지 않고. 아무래도 이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젠 남자가 아니니까 옷 한 벌로 일주일을 버티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러다가 다음 달엔 수돗물만 마시고 살아야 할지도. 뭐야? 이런 것도 관심 있어? 사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지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랄까. 세 장을 뽑으세요. 어쩜 세상에 가엽기도 하지. 홀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구만. 하지만 최근에 큰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쪽집게네. 예, 성전환 수술 받았대요. 어쩐지 13번이 나왔다 했지. 남자로서 죽고 여자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암시네요. 저도 좀 봐주세요. 궁합 같은 것도 보시죠. 그러죠. 아가씨, 그 사람은 포기하는 게 좋겠어. 왜요? 아무리 나쁜 남자 같아서라지만 그놈은 아니야. 뭐라고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착한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휴, 사랑의 눈이 멀어서는 때를 놓치면 큰 불행에 말려들게 될 거야. 뭐래, 순 돌팔이잖아. 세미씨! 잠깐만, 아가씨! 아까 아가씨는 수술한 거라고 말했는데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지? 왜 난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네? 남의 옷을 입으면 불편하게 마련이니 빨리 자기 옷을 찾아 입어요. 안 그러면 아주 흉흉한 일들이 닥칠 거야. 세미씨!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미안. 나타나는 게 갑작스러우면 사라질 때도 갑작스럽구만. 아직 안 왔나? 짜잔! 우연의 일치네. 아, 샘이 왔구나. 어쩌다 보니 오빠 퇴근 시간이랑 딱 맞았네. 아, 그러게. 성민 오빠, 배 안 고파요? 내가 두부전골 만들어줄게요. 아,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서 들어가서 씻고 좀 쉴까 해. 미안. 저 여기 재료 다 사왔는데. 우리 아름이 잘 있었어? 성민 오빠가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치, 아름아? 내 옷을 찾아 입으라고? 아마도 원래 몸으로 돌아가란 소리일 텐데. 잠깐, 그러고 보니 내 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임? 이 핫바디는 또 누구고? 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세미짱, 잘 들어갔으려나? 나야, 세미! 누구라고? 아, 빨리 문 열어! 잠깐만, 타임! 나 방금 샤워하고 나와서 옷 좀 입을게요! 여자끼리 뭐 어때? 대충 가리고 열어줘! 혹시 아직 여자가 덜 된 거야? 진짜 성희롱으로 막 신고해버릴 까봐! 아니, 애초에 어?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뭘 혼자 궁시렁대? 주소? 이런 것 좀 껌이지. 위험 인물이다. 아, 그래도 집으로 간 거 아니었어요? 아까 찾아봐도 없길래. 아, 아까? 그 점쟁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짜증나서 그냥.
혼술할까 하다가 그것도 궁상 맞은 것 같아서 놀러 왔어. 벌써 꽤 마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너 얼마 전까진 남자였다 그랬었지? 아, 뭐, 아이, 그랬죠. 과거형 아니거든. 지금도 마음은. 오케이, 남자였으니까. 남자 입장으로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나 여자로서 어때? 예? 이건 그건가, 설마? 내게도 봄이 오는 건가? 아, 나 여자구나. 그렇다면 조금은 솔직해도 되는? 귀엽다고 생각해요. 여동생 삼고 싶은 타입이랄까? 여동생. 에라이, 내가 맨날 그렇지 뭐. 위씨. 아니,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혹시 이거 점집의 글 때문에? 때를 놓치면 큰 불행에 말려들게 될 거야. 저기 너무 급하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몇 살이야? 26. 지, 얼굴도 동안이네. 나보다 어린 줄 알았더니 우리 오빠랑 갑이잖아. 이 아가씨는 왜 외간 난잡집에서 취하고 그래? 그렇지. 우리 아름이. 아름은 또 뒤집어 아가씨. 엄마, 우리 아름이 예쁘지? 아, 혹시 이름? 그럼 정아름. 가슴 열나 푹신한데 왜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나 쉬어할래. 거긴 안돼. 기다려. 뭐야 이거? 뭘 감추고 그러냐? 아까 쇼핑몰에서 다들 동났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는. 흉흉한 일이 터지긴 터졌네. 해장의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고 간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조리 싹싹 먹어. 그럼 간다. 안녕. 가슴이 인스턴트가 아닌 게 얼마만이냐. 어디? 왜 갑자기 눈에서 잔물이? 배도 부르고 슬슬 알아볼 어떻게 여자가 된 건지. 응? 어? 혹시 또 세미씨? 사장님! 깜짝 놀랬잖아. 야, 이 돼지 새끼야! 너 왜 어제 오늘 안 나오고 지랄이야? 오늘 받기 싫어? 어? 주지 마! 아니, 저기 사장님. 아이, 뭐야.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저 봉기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뭐? 나까지 마셔! 내가 그놈을 잘 아는데 그놈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니란 놈. 그렇죠. 사실 봉규 오빠 사촌인데요. 봉규 오빠가 아파서 당분간 일 못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 좀 전해달래요. 아니 사장이 지 친구야? 그놈 좀 당장 바꿔주셔. 봉규 오빠 그 뭐지? 트럭이 치워가지고요. 지금 혼수 상태라 말을 못해요. 나 내가 진짜 오늘 월급 받기 싫으면 알아서 알아 마셔. 안 돼. 내 월급을. 핸드폰 요금도 밀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월세랑 관리비도 내야 하고 다음 달 초엔 카드값들. 그놈의 옷만 안 샀어. 몰라서 할 수 없다. 그런데 몰라서가 쉽네 진짜. 대건주 뭐라고 말을 해야 미친놈 취급을 안 받지. 진짜 사촌 동생이라고? 네, 그 정아름이라고. 쥐구멍은 어딨냐? 야, 이 자식아, 그 멀뚱멀뚱 서서 뭐 하는 거야? 저요? 그 아가씨가 왔으면 빨랑빨랑 커피라도 내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그쵸, 커피. 이름이 정아름 씨라고? 봉기구는 괜찮고. 네, 그게 오빠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보고 대신 월급 좀 받아달라고 해서요. 어려울까요? 일한 돈 주는데 문제될 게 뭐 있나? 지금 바로 온라인 뱅킹으로 쏴드리죠. 내가 돈 문제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그새 우주인이시었나? 봉기군처럼 성실한 친구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줘야지. 이래봬도 내 사람에게는 아주 따뜻한 남자예요. 차도람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어쩜 그러시구나. 아주 귀가 썩을라 그런다. 커피 드세요. 이런 건 또 왜 이래? 갑자기 진동부대야? 이런, 야! 넌 뭐하는 짓이야 대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다 미안하네. 이놈이 좀 모자라서. 저 화장실 좀. 네. 화장실 저쪽입니다. 아이고 이 자식 너. 내가 너 졸삭거리지 말랬지? 어디 사놓으신데? 저 괜찮으신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맞아, 내가 지금 아름이었지. 그래서 어리 빠지셨었다. 그래, 복수다. 오빠. 자기야. 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저게 왜 저기에 있대요?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저한텐 정말 소중한 건데. 네. 쪽인 남자 거라 제 손으로 꺼내긴 아무래도. 이름부터 곤란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기꺼이 해드려야죠. 괜찮습니다. 아름씨 거라면요. 아싸 성공. 아름씨 여기. 아름씨. 돈 잘 들어간다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름씨,
제가 아름 씨 머리핀 구출했습니다. 씻어 왔어요. 이놈이 왜 이렇게 오도방정이야? 정신 사납겠으니 좀 가만히 있어. 전 그럼 가볼게요. 아, 혹시 아가씨 알바 생각 없어요? 봉기가 못 나오면 우리도 당장 사람 필요하고. 네? 우와, 사장님 그럼 저 아름 씨랑 일하는 건가요? 유후. 저기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받아요 받아. 천천히 해요. 여보세요? 안녕 아름, 지금 어디야? 지금 혹시 편의점 알바 생각 있어? 어? 아니 이 아가씨는 독심술이라도 쓰는 거야 뭐야? 네,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 나. 아싸. 아가씨 내 제안 어떤가? 아휴, 저 흉물스런 토템들. 아름씨, 저랑 잘 지내봐요. 네,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참았다만. 그딴 거 너나 실컷 하세요. 뭐야, 이러는 거야? 방금 뭐란 거냐? 누구 실컷 하라고?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참, 혹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봉기 오빠가 안 나와도 매일 얼마씩 빚죠? 이상하지 않아요? 쥐 새끼는 누굴까나? 너냐? 그동안 돈 버린 게? 아니요. 제가 얼마나 정직한데. 아니 그럼 귀신이 와서 돈을 버리냐? 남의 눈치 안 보고 큰소리는 게 얼마만이지. 가슴 언저리를 꽉 옥죄던 게 싹 풀린 기분이야.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안에 있어요? 어? 괜찮아? 고마워, 상우야. 뭐야, 형. 불러낸 사람이 그리 비몽사몽으로 되겠어? 미안, 미안. 좀 피곤했나 보다. 몸 좀 사려. 장가도 못 가겠다. 넌 어때? 일은 할만해? 레지던트가 무슨. 이제 시작이지. 너 바쁘다고 민정이한테 소홀하면 안 돼. 연애는 시작보다 관리가 중요한 거야. 아이고, 아무렴. 누가 소개시켜준 건데? 어련하시려고. 너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찡찡대서 여기로 불렀다. 좀 이따 도착이래. 아, 내 수고를 형이 다 해주네. 많이 고맙지? 안녕하세요, 의사쌤들. 얘 취했으니까 너무 많이는 사오지 마. 야야 시끄러워. 어떤 건지 알지? 성민 오빠 좀. 취한다.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하드하네. 옷은 또 왜 이렇게 걸치졌대. 짜증. 과음했나? 이거 멍하네. 한상우? 나한테 콜라를 섞고 내 몸을 만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세탁기는 물어드리죠. 당연하죠. 네? 저희 구미원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또 저 자식이야? 알바 자리도 바꿨는데 왜 자꾸 마주치는 거야? 여기요? 계산해주세요. 11,000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요. 어? 뭐지? 건네주면 될 것을 뭐해? 아유 오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그냥 좀... 아까 내 이름 부른 거 맞지? 오빠 빨리 빨리 출발! 그래. 그딴 짓을 해놓고 지는 잘도 뻔뻔하게. 넌 희희낙낙 잘 살고 있다 이거냐 안상무. 누구지? 분명 내 이름을 불렀는데. 신경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러다가 빠따로 다리 찍으면 어떡해? 이 자식 체전 나간다며? 아, 우린 죽었다. 이씨, 괴리 이 자식이 깝쳐대서.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 그 자식을 코앞에서 두 번이나 봐가지고.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을 짓밟아 넣은 그 자식들. 그때 네가 날 외면하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 자식! 너 또 기록 갱신한 거 알아? 이대로면 이번 소년체전 우승 목표로 해도 되겠어? 숨막혀요! 어디서 이런 보물이 굴러들어온 거지? 아, 죽을 것 같다. 저 자식이... 아, 지겨워. 못 해먹겠다. 수능 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어? 뭐야, 쟤는 이 시간까지. 아직 느려. 좀 더 힘내자. 지 혼자 영화를 찍네. 뭐 두 시간만 더 버텨볼까? 어린 놈의 자식이! 할 짓이 없어 술 처먹고! 죄 없는 애들이나 좁혀고! 봉기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이 자식아! 정봉기 이놈을 그냥... 야 정봉기, 코치가 싸고 도니까 베는 게 없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람을 넘어뜨렸으면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무슨 말이야?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여기 팔 다친 거 보이냐 안 보이냐? 오마나 아프겠네. 와, 딱 보니까 뼈에 금 간 것 같네. 야, 너는 잘나신 유망주라 귀하신 몸이고 나 같은 찌질이는 자빠지건 말건 관심조차 없다 이거지? 뭘 반만 닮아 반만 닮기로 반으로 확 쪼개볼까 보다. 아우. 아, 내 잘못은 아니잖아. 예. 뭐가 어째? 야, 아주 오늘 초상을 치러줘. 방해했냐? 미안. 갖다 둘 게 있어서.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셋이 한 명 붙잡아두고 덩치가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뭐냐? 볼일 끝났으면 꺼져. 쪽팔리니까 그쯤 해둬. 아니 이 자식은 또 뭐야 이거? 잠깐! 뭐야? 난 비폭력주의거든. 난 폭력주의 시다! 괜찮아? 죽기야 하겠냐? 괜히 나 때문에. 잘난 척 하지 마. 너 때문에 싸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갔으면 내내 쪽팔릴 것 같아서. 자, 일어나. 가자. 어? 뭐야? 그 손은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야, 그보다 뭔 밥을 그렇게 청승맞게 먹냐? 밥이란 건 말이야, 이쁘게 먹어야 소화도 이쁜 거라고 의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어쩐 일로 혼자래? 안경 새끼는 어디 가셨대? 예, 정봉기. 그 안경 어디 있어? 누구 말이야? 이게 자꾸 성질 돋구래. 얼굴에 상처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자식아. 한상 어디 있냐고. 뭐 몰라. 이 자식 봐라. 제대로 안 불면 대신 죽는다. 똑바로 대답해. 한상 그놈 어디 있어? 몰라. 알아도 말 못해. 아, 그러셔. 그럼 네가 대신 맡든가. 야! 야! 꿈틀 대마! 가서 좋고 앉아! 물을 제대로 스텝을 밟아보자. 아! 미친 새끼야! 그래도 맞다로 다리 찍으면 어떡해! 이 새끼 직전 나간다며! 우린 죽었다! 이씨, 괜히 이 자식이 깝쳐대서. 한상우. 단 한 명 친구라고 생각했던 배신자이자 그대로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사라져버린 비겁자. 날 버릴 때 몇 천억 걸렸지? 아직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그날 이후 난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잃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껍데기. 그런데 니놈은 나 따윈 까맣게 입고서 보젓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거냐?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한상우. 내 다리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부러뜨린 범인 한상우. 니놈 말은. 어서 오세요. 또 왔냐? 미치겠네. 설마 진짜로 이 근처에 사나? 저기, 소녀야, 가라. 뭐라 하지? 저기, 예쁜 동지니? 왜 우는 거야? 기다려. 오빠는 결코 수상한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지. 언니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건 뭐 울음을 그쳐야 얘기를 하지. 굉장한 아가씨인데? 영어가 따로 없네.
맥주는 역시 목넘김이지. 그렇구나. 어? 솔직히 물어봐. 오늘 뭔 일 있었지? 그걸 어떻게... 아직도 이 가세미님의 신통력을 의심하는 거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괴상맞은 아우라가 한가득이야? 세미 씨는 고등학교 시절엔 어떤 학생이었어요? 응? 고삐리 시절? 이 가세미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만나려고 교문 앞에 남자들이 줄을 섰지. 응? 알았어. 그렇다고 정색할 건 없잖아. 아름이 넌 어땠는데? 난 촉망받는 육상 꿈나무였어요. 꿈나무? 꿈나무래! 알았어, 미안. 그래서 그 나무 잘 자랐어? 소질도 있댔고 달리는 것도 좋아해서 기록도 잘 나오고 그랬어요. 당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지만 코치가 너무 나만 싸고 돌아서 다른 애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 혹시 애들이 괴롭히고 그랬어? 2학년 때 전국체전에 나가게 됐었는데 좀 거칠게 굴던 애들이 다리를 방망이로 찍어버려서 의사가 이젠 달리는 건 무리라고. 뭐?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다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때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게 딱 한 명 내 편을 들어주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놈이 다리 찍힐 때 절 배신해서. 배신? 그때 얻어맞고 있을 때 그 자식 날 봤거든요. 분명 눈이 딱 마주쳤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못 본 채 하고 튄 거예요, 그 자식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요. 요전에 그놈을 또 만났어요. 뭐? 어디서?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그놈이 외제차에 여자친구 태우고 와서 수표로 계산을 하는데 내 인생은 그렇게 망가뜨려놓고 어떻게 그 자식은. 그런데 내가 너무 초라해서 앞에 나서기도 창피하고 그게 또 너무 분해서. 아우, 내가 그 자식 확 부셔줄까? 아주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무슨 벌레라도 된 것 같아서. 이리 와봐. 누가 보여? 이게 지금의 너야. 새 출발한 네 모습이라고. 날 믿어. 넌 누가 봐도 혼을 쏙 빼놓을 만큼 환상적인 베이글녀야. 자신감을 가져. 왜 여자가 된 걸까, 난. 그리고 한상우를 만난 것도 왜 하필 지금. 심장아, 설렐 뻔했잖아. 이 아가씨 다 큰 처녀가 왜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한상우, 덕분에 비참한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또 나타난 거냐? 아직도 성이 덜 차셔서 비웃어주기라도 하려고? 설마 여자가 된 것도 네 짓이냐? 어디까지 욕대를 한번 보자고? 얼마나 날 비참하게 만들 셈이야? 너 같은 놈한텐 천벌이 떨어져야 해. 아니면 내 손으로. 내가 아름이? 그래, 어쩌면 이 핫바디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이 몸은 예전의 종봉기가 아니니까
일단 상우놈을 나한테 푹 빠지게 만드는 거지. 오름지기 색에 빠진 인간은 다루기 쉬워지는 법.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패스로 타락했을 때 차갑게 버려지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마. 그것이 정봉기의 리벤지. 기왕 바뀐 몸은 잘 활용해야지. 기다려라 한상우. 어? 어? 계산 좀 해주시죠. 아! 2,300원입니다. 당황해버렸다. 면상을 마주치면 화부터 나서 이거영 곤란한데. 게다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외모라면 죽음에 나 정도면 꿀릴 건 없을 텐데. 꼬실 방법을 모르겠다고. 아우. 그러니까 지금 남자 꼬시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지? 대체 누굴 꼬실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남자를 내 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아, 언제부터 생긴 거야? 편의점에 잘생긴 알바라도 온 거야? 아니요. 우리 아름이가 맘대로 안 되는 남자랑 흥미로운데? 뭐 그런 거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세미 씨라면 알 것 같았어요. 이 갓세미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최고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지. 네? 전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내가 언제 연애 전문이랬어? 검색하는 거 전문이라고. 우선 남자를 꼬시려면 화장을 잘해야 해. 화장이요? 너처럼 쌩얼은 곤란해. 화장이란 건 말이야, 캐릭터의 아이템과 같은 거거든. 아름이 너 게임 좋아하니까 잘 알 거 아냐. 아무리 고랩이어도 템랩이 낮으면 아무도 파티에 끼워주지 않잖아? 아, 맞아요! 화장도 마찬가지. 여자의 템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실한 장비로 남자를 꼬시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화장은 어떻게... 아, 이번엔 또 화장품을 써야 하나? 으이그, 걱정 마셔. 내가 다 갖고 있지. 나도 한때 뷰티 유튜버 해볼까 했던 사람이거든. 이 갓세미님이 남자들이 뻑가는 최신 메이크업으로 꾸며주지. 마치 이슬을 머금은 한 송이 장미처럼 수줍은 볼과 농염한 빨간 립. 남자들을 사로잡는 마성의 아이섀도우까지. 다시 태어나렴, 비너스! 또 오셨네요. 이것만 사시는 거예요? 내 모습에 이성을 잃은 건가? 엄마, 저 누나도 술 먹었나 봐, 새빨개. 아우, 그러는 거 아니야. 저 누나도 아빠랑 같이 술 먹은 거야? 희한하네. 이 화장은 관능적인 보호본능이 막 자극되고 그러는 건데. 저한테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숫기가 너무 없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 새끼를 부담스러워하는 초식남에겐 애교지. 애교?
어수룩한 복학생의 지갑을 터는 신입생 같은 전략이랄까? 독거노인을 홀리는 아기 고양이 같은 전략이랄까? 자, 따라해봐. 큐? 오빠! 치즈버거 사주세요! 오빠! 치즈버거 사주세요! 이거 영 기초가 없구만. 안 돼! 특훈이다! 자, 복창! 나는 아기 고양이다! 나는 아기 고양이다! 나는 아기 고양이다! 짱! 나는 아기 고양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00원입니다. 만원 받았습니다. 만원 받았습니다. 왜 안 잡힌 다냐? 아름이 돈 잡을 수가 없지요. 오늘은 상태가 심각한데. 종이 아름이 시려해요. 아니 됐어요. 엄마, 저기 괴물 고양이. 됐지? 너 그럼 혼나. 아, 나도 괴물 고양이 사줘. 그것도 안 먹혔다고? 절벽남 아니야? 좀 제대로 된 걸 알려달라고요. 그 남자 강적인 모양이네. 자,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카드를 뽑는 수밖에. 마지막 카드? 그럼 동서고금의 불문율. 이게 안 먹히면 그 녀석은 게이야. 그게 뭔데요? 섹시 팝. 동서고금의 불문율은 바로 섹시 어필. 이게 안 먹힐 수는 없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글쎄, 찾아봐야겠지. 어떤 게 좋아요? 골라봐. 너무 많아서. 하긴 좀 많네. 일단 찾아놓은 그림들을 저장하자. USB 없어? USB요? 이게 다 뭐야? 변태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들이잖아. 아닌데요? USB. 에? 어서 오세요, 손님. 편의점에서 철원 옷을. 야, 어디 가? 있어봐. 누나, 오늘 몇 시에 끝나? 네? 거린 놈의 자식이 어디다 두고 반발이지? 우리랑 나가서 놀자.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작정하고 나왔구만. 순진한 척 하기는. 가자. 어이, 꼬맹이. 내 애인한테 무슨 볼일 있어? 형 애인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우시기에. 죄송합니다. 계산이나 해줘요. 저기. 네? 고마워요. 저
저기...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요. 저기요! 잠깐만! 또 실패로 끝나버렸어. 내가 너무 과하게 말했나? 아, 라면! 아... 좀 더 힘내자. 어? 아, 오빠 왔어? 어, 웬일이래?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아, 그렇게 보여? 학원 날 피곤하다고 죽상이 다 돼서 들어오더니만.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아니야, 별거 없어. 오늘은 야근 없대? 어, 응급 환자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일찍 퇴근. 아. 자. 자.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복수는 잘 안 되고 세미 씨는 귀엽고 나는 아기 고양이죠. 이대로 사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데. 지민아, 내일이 생일이지? 기억하시네요. 선물 하나 준비했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정말요? 내일 8시 어때? 내 오피스텔에서. 알지? 그럼 내일 보자. 오빠구나. 귀여워. 어머, 이거구나. 내 선물. 예쁘다.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밖에서 뵙네요. 네. 저기 혹시 지금 시간 좀 되세요? 네? 서로 얼굴도 많이 마주치고 했으니까 제가 한 잔 살게요.
오호, 이게 웬 떡이냐? 호박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오네? 아, 뭐 힘드시면 다음에.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안내할게요. 여기 모드만주하고 맥주 2천 주세요. 저는 한상우라고 합니다. 26살이고요. 아, 네. 다 알아, 이 자식아. 삼화동에 있는 베네룩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병원이면 의사? 기억 그대 나왔나 보네, 이 새끼. 아직은 레지던트예요. 근데 그쪽은 이름이... 돈다 돌아. 원래는 이 정도 껌인데 무슨 술에 약을 탔나. 그래서 난 결심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자고.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땐 의대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었어요. 아버지 지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분만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한테도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저도 제 동생도요. 형이구나. 형, 발은 봐라. 좀 마셨지? 웬일이냐? 술을 다 마시고. 그럴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래, 과음만 말아라. 그런데 내일 모레 쌤이 생일이지? 쌤이가 뭘 주면 좋아하냐? 형이 주는 거면 다 까무라칠걸. 야, 너 그거 민정이랑 놀 땐 써먹지 마라. 걘 예스 아니면 노야. 아, 조심할게. 에이, 그 알았다. 쌤이 선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뭐 필요한 거 없어? 난 됐어. 고마워, 형. 누구예요? 친구, 가족? 아, 전화한 사람이야? 저한텐 친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지인분의 아들인데 지금도 이렇게 신세만 지고 사네요. 그냥 저한텐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친형 같은 사람? 가족이나 마찬가지? 그래, 이거다! 그 형을 유혹해서 사물하게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야! 나중에 우리도 친해지면 그분 꼭 소개해주세요. 친해지면? 아, 그럼요. 꼭 소개시켜드리죠. 분명 아름 씨랑도 잘 맞으실 거예요. 아싸, 성공! 그런데 아름 씨, 술 잘 못 마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흑기사가 되어드리죠. 으쌰! 철천지 원수가 뭔 기사! 아니, 왜 남의 술을 마셔요? 여기 500 털어주세요. 이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지? 왜 그래? 응? 미안, 잠깐만. 예, 저 오빠 네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그 오빠 아니야? 어머, 웬일이야. 야, 이거 찍어놔라, 얘. 대박이다. 여기 한 잔 더. 네? 아이, 그만 마셔요, 이제. 가족 같은 사람 말고 친한 친구는 없어요? 친한 친구요? 상우 씨는 잘생기고 번듯한 의사쌤이니까 친구도 아주 많겠죠?
아, 그렇지도 않아요. 친한 친구라. 성민영은 가족 같은 존재라 친구라고 할 순 없고, 가장 친하다면.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긴데요. 이젠 어떡하지? 집도 모르는데. 그만, 그만. 왜 그래요? 좋을 것 같아. 응. 안 돼요. 힘들다. 좀 괜찮아요? 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나 원래 되게 잘 마셨는데. 다투했더니 배고파. 야! 죄 많은 영혼! 예? 이 맥주! 냉큼 사와! 아, 뭐라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요. 자, 여기요. 이거 물이잖아. 이거 말고 맥주 가져와. 맥주. 의사가 맥주 하나 못 만들어. 사는지 하는지 진짜. 아까 친한 친구가 있냐고 했죠? 사실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만 죽어라 팠더니 친구라고 할 만한 상대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고등학교 시절에 잘 어울렸던 녀석이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발이 빠른 유망주였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 도와준 이후로 친해졌어요. 서로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 좀 안 좋게 헤어졌네요. 학교에서만 만나다 보니 연락처도 모르고 저도 금방 전학을 가버려서. 아름 씨는 학창시절 친구랑 연락. 거참.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아가씨는 또 처음 보네.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잘 어울려주고. 그래서인가 이쪽도 편하고 재밌기도 하고. 성민이 형 말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떠들어본 게 얼마만이지? 아이, 또 뭡니까? 물 빼요. 잠깐만. 화장실은 저쪽. 괜찮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괜찮겠지.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뭐요? 뭐 하는 놈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안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요. 저게 네 여자친구야? 그럼 남자 화장실을 갔나? 넌 남자 사귀냐? 당장 나가! 아니 진짜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네 여친이니?
예쁘다. 이러지 말게. 자네가 이러면 안 돼. 자네 아버지가 하시면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리는 드러날 거야.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 걱정 마세요. 부원장님이 모든 걸 떠안고 가실 거잖아요. 내일이면 자살 처리되실 테니까. 자살이 아니야. 부원장님이 자살하신 게 아니었어. 지민아. 전해줄 게 있어서 말이야. 이걸 안 가져갔더군. 재미있는 걸 보고 있어. 기억해내라 정봉기! 어제 필름이 끊기고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설마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미리 금수마도 못다시기야! 아니 잠깐, 좀 진정하자. 딱히 몸이 이상한 흔적은 없단 말이야. 여기요. 어? 이거 물이잖아. 이거 말고 맥주 가져. 맥주. 오히려 어렴풋이 땡깡은 내가 다 부리고 상우놈이 설설 기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계획대로인가? 아니 그럼 왜 화장실에 버려져 있었냐고. 설마 내가 정봉기라고 내 입으로 말해버렸나? 그래서 화장실에 버리고 갔다는 전개? 완전 미궁이네. 성숙한데 여전히 아주 깔끔하다. 깔끔해. 네 놈이냐 한상우? 아 여보세요? 나야. 얼른 씻고 나와. 네? 씻고 옷 입고 나오라고.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나요? 지금부터 미용실 갈 건데 같이 가자고. 내가 저녁 사줄게.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이쁘게 하고 가야겠지. 성민 오빠. 자, 뭘 입을까나? 미용실은 왜 가는 거지? 뭐 어쨌든 밥 사준다니까. 아 그런데 진짜 찌뿌둥하다. 화장실에서 꼬부라져 잤더니 더 그런 것 같네. 아 그러고 보니 어제도 또 꿈이. 예쁘다. 이거 꿈에서 본 거잖아.
이러지 말게. 자네가 이러면 안 돼. 자네 아버지가 하시면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리는 드러날 거야.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 걱정 마세요. 부원장님이 모든 걸 떠안고 가실 거잖아요. 내일이면 자살 처리되실 테니까. 누군가 부원장이란 사람을 죽이고 누명을 씌웠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그러다 괜히 USB가 어디서 난 거냐고 추궁이라도 받으면, 게다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는데. 머리 하는 데만 3시간? 이거 실화냐? 여자는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언니, 프렌드야? 네. 어머어머, 세미 언니랑은 또 타입이 틀리네. 완전 뷰티한 스타일이야. 근데 머리가 좀 너그시다. 저런 얼굴은 버브컷이 완전 딱인데. 저기 아주... 아니 언니! 어머어머어머 미안.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예쁘게 안 나오기만 해봐. 걱정 붙들어 매라고. 뭐야, 온통 광고뿐이잖아. 게임 잡지나 애니 잡지는 없나? 어때? 우와, 예뻐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귀엽다. 왜 안 먹어? 아, 뭐, 먹어요. 이런 느낌의 세미 씨도 좋구나. 치마 입은 거 처음 보는데 그런 옷도 잘 어울려요. 그치? 내가 신경 좀 썼어. 매력이 느껴져? 매력의 끝판왕. 오늘 무슨 날이에요?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오빠가 있거든. 이따 그 오빠랑 데이트하기로 했지롱. 아, 데이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인데요? 얘기하자면 좀 긴데. 해주세요. 궁금해요. 세미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다정한 사람이야. 오빠! 왜 민정이 전화 안 받았어? 말해봐! 왜 안 받았냐고! 어제 누구랑 있었어? 근무 시간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지 마. 그 여자가 좋아? 민정이보다? 넌 몰라도 돼. 뭐? 민정이가 오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민정아, 미안한데 우린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왜? 뭐가? 우리 집이 부자고 오빠는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넌 잘못이 없어.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뭐야, 상우 오빠? 민정이 좋아해서 만난 거 아니었어? 미안해. 어떻게 민정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빠! 오빠는 있지.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알아? 우리 집 사실 예전엔 되게 잘 살았다. 오래된 일이지만 하얀 담장이랑 아내는 정원도 있는 집에 내 방은 2층에 있었고 엄마는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아빠가 큰 병원의 부원장이셨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유서만
유서만 남기고 사라지셨어. 어? 그리고 어느 날 결국 아빠는 자살한 채 발견되셨어. 나랑 오빠만 남았을 땐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사촌이나 친척은요? 없어. 아빠가 외동이었거든. 근데 세미씨 아버님은 왜 자살하셨는지 이유는 몰라요? 병원에서 뭔가 큰 비리를 저질렀다고 들었어. 그럼 유서를 남기신 이유가? 솔직히 난 그때 어려서 자세히는 몰라. 아빠가 그러셨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오빠가 알아봤다곤 하는데 유서에 써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히 오갈 데 없는 우리 남매를 아빠 친구분인 원장님 댁에서 맡아주셨어. 나랑 오빠 학비도 다 대주시고 지금도 그 집 반지하에 얹혀 살고 있어. 죄송해요. 그런 큰일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내가 좀 봤지? 뭐 어두운 것보단. 부원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한테 친형제처럼 잘해주는 원장님 댁 외동아들인 오빠가 있는데 완전 자상해. 의사고. 아, 세미씨가 좋아한다는 사람이 바로.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 뭐야, 상오빠? 민정이 좋아해서 만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민정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민정이 왔구나. 둘이 왜 그래? 너희 싸웠냐? 또 봐. 민정이는 바빠서 오늘은 그냥 갈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데 왜 저래? 너 설마... 회진 시간이지. 자, 가자. 너 민정이 찼어? 갑갑한 자식. 민정이가 철이 좀 없어서 그렇지 반한 남자한테 목 매달고 간도 빼주려다 너. 너 딱딱하게 사는데 서로 좋은 영향 줄 것 같아서 소개시켜줬던 건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만나보지 그러냐. 그게 내가 좀... 그렇잖아. 형처럼 남들 재밌게 해주는 것도 못하고. 어젠 술 먹고 재밌어 보이던데? 아, 그게... 야, 난 너 그렇게 목소리 뜬 거 처음 들었다. 다음에 소개시켜줄게. 그럼 진짜로 여자랑 만난 거야? 야, 이 자식 봐라. 진심이네. 누구냐? 어디 얼마나 이쁜지 보자. 민정이보다 별로면 이 형이 가만 안 놔둔다. 아, 근데 교수님은 오셨어? 이제 오실 시간 됐어. 그나저나 너 술 냄새나 이마. 그래? 두 놈 중 어제 술 먹은 놈 누구냐? 내가 이야기했지? 내과 실습 시간 동안 술 따지 말라고. 의사란 놈이 체력이 관건인데 오프면 밀린 잠이나 잘 것이지 지 몸 축내고 누구 몸을 살리겠다는 게냐. 둘 중 누구야? 접니다. 됐고 임마. 넌 어제 나랑 수술 들어갔잖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100일 기념으로다가... 정간호사야, 100일만 13번째니? 식사는 꼭꼭 챙겨주시고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금방 퇴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엑스트로세인 워터 수치는? 어제부로 정상입니다. 경과는 좋구만. 정공기?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뭐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것들이... 주소를 모르니 집까지 쳐들어갈 수도 없고... 예, 난 모르겠다. 재미나 자기야. 이걸 안 가져갔다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 부원장님을 죽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모두 봤어요.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어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하세요. 제발. 언제 왔지? 너무 생생해. 이러지 말게. 자네가 이러면 안 돼. 자네 아버지가 하시면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리는 드러날 거야.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 걱정 마세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여기서 부원장이란 사람을 다른 한 명의 목소리가 해치고 이 일을 알아차린 이 몸의 원래 주인, 즉 지민이란 간호사도 해치려 했다. 저 추리닝도, 그리고 이 USB도 꿈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거였지. 내가 어떻게 이 여자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꿈이 실제라면 내가 이 데이터를 본 건 어쩌면? 아, 이 새벽에 문자가? 상놈, 나한테 아주 단단히 빠지셨군. 이번엔 요정 같은 실수는 없다. 야, 어딜 만지는 거야? 작은 거 맞아? 뭐냐? 형, 나 먼저 들어갈게. 밥 안 먹고? 집에서 좀 씻고 나와야 할 것 같아. 그 여자구나. 아 참, 형, 형도 갈래? 오늘 소개시켜줄게. 우리 집 근처 편의점 알지? 예전엔 나랑 맥주 마신대. 이따 7시까지 그쪽으로 와. 그럼 7시에 봐. 나 먼저 갈게. 어서오세요. 어딜 만져! 그때 그 진상? 생각보단 봐줄만하게 생겼네. 어머, 팔에 걸렸나 보네. 아니에요, 천천히 구르세요. 3,800원입니다. 이거 좀 따줄래? 네? 따달라고. 나 오늘 네일 새로 했거든. 아, 네.
번째 경고야. 네? 너! 나 누군지 알아? 앞으로 한 번만 더 상우 오빠 주변에서 꼬리 쳤다간 가만 안 놔둬. 알겠어? 그땐 맥주 정도로 안 끝난다, 너. 조심하라고, 편순이 주제. 안녕하세요. 오빠. 너 나가. 뭐? 나가라고. 싫은데? 얘기했잖아. 나 너랑 더 만날 수 없다고. 오빠. 여기서 추하게 무슨 짓이야?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저기 피.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산하고 나올게요. 아, 한상우 저 자식한테 복수를 하려고 시작한 작전이었는데 뭔가 독해지기 어렵네. 이거 이대로 계속해도 되나? 아우, 좀 독해지자 정복이. 어디로 갈까요? 네, 저기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살게요. 형. 야. 저 사람은. 아람 씨. 저분이 바로 제가 말했던 형이에요. 아름 씨! 정신이 들어요? 저 사람이 틀림없어. 간호사를 불러와야겠어. 아름 씨 좀 봐줘. 너... 어떻게? 야, 너 어디야? 그게 치킨 시켜놨는데 안 와서 편의점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요. 병원? 아름아! 오빠도? 쌤이 네가 여길 어떻게... 어떻게는 내 친구가 여기 있다길래 왔지. 아름씨하고 친구야? 그럼 쌤이씨가 상우씨 동생? 응. 오빠도 아름이랑 아는 사이야? 근데 아름인 괜찮은 거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간단한 쇼크랑 쓰러질 때 타박상이 조금 생긴 정도야. 다행이다. 그나저나 세상 좁네. 둘이 무슨 사이야? 설마 얼마 전부터 해벌레 하면서 들어오더니. 정말 그랬어? 정말이라니까요. 누나, 나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말을 안 해주는데 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걸 들었어요. 길어야 두 달이라고요. 경훈이는 금방 퇴원해서 또 학교에 다닐 수 있어. 진짜요? 저기... 선생님... 별로 위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선생님... 고마워요. 위로해 주셔서. 뭐? 오빠가 불러내는
놓고 아름이가 쓰러졌다고? 뭐 그렇지. 의사식이나 돼서 그런 것도 간수를 못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죄송하다면 끝이야? 하여간에 오빠 형, 정말 내일 봐. 오빠 갈게요. 오빠도 들어가려고? 어? 매너 없이 아픈 여성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겠다? 아, 그게 아니고 막 퇴원했으니까 아름 씨의 상태를 체크도 좀 하고. 아름이는 내가 봐줄게. 오빠는 그만 가보시지. 그래. 아름 씨 그럼 몸조리 잘해요. 다시 연락할게요. 네, 고마워요. 갈게. 몸조리 잘해요. 다시 연락할게요. 자, 어서 들어가자.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네, 고마워요. 왜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 보여? 짠! 세미야, 내일 오빠랑 밥 먹을까? 아까 전에 성민 오빠한테서 또 데이트 신청이 왔어요. 아까 그 사람이 세미 씨 애인이에요? 맞아. 훈남의 끝판왕이지? 그 병원의 의사인가요? 아, 그렇기도 한데 사실 그 병원 성민 오빠네 거야. 뭐라고요? 그 병원 원장님이 성민 오빠의 아버지시거든. 우리 아빠가 병원 부원장이셨다는 이야기 했었지? 그 병원이 거기야. 나랑 우리 오빠 걷어주신 것도 성민 오빠 아버지시고. 이러지 말게. 자네가 이러면 안 돼. 자네 아버지가 아시면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밀은 드러날 거야.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 걱정 마세요. 부원장님이 모든 걸 떠안고 가실 거잖아. 내일이면 자살 처리되실 테니까. 야! 무슨 생각을 하실까? 혹시 성민 오빠의 넘치는 매력에 포로가 되셨다는 그런 거? 안 됐지만 오빠는 내 거야. 저기 세미 씨 아빠 큰일이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밝혀졌나요? 얜 뜬금없이 그런 걸 물어보냐? 그나저나 내일 뭐 입고 나갈까나? 오빠가 먼저 데이트 신청한 건 처음이야. 아, 저번에 만났을 때 내 머리가 좀 예뻤나? 오, 저 세미 씨. 네? 오늘 술 한잔 할래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뭔 소리야.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애가. 괜찮아요. 맥주 한 캔만. 죽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나요. 안 돼. 좀 나아지면 마셔. 오늘은 이 갓세미님의 말을 듣도록 특별히 옆에 딱 붙어서 아침까지 같이 있어줄 테니까. 세미 씨 자요? 아니. 그 성민 씨는 아버지를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빠 친구분 아들이라 가끔 놀아주는 오빠 정도.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전화를 준 게 성민 오빠였어.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나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민 오빠가 곁에서 날 열심히 다독여줬었어.
상우 씨는요?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오빠는 나보다 많이 늦게 도착했어. 친구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라고. 친구요? 나중에 듣기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따돌림이 있었다나?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알려만 주고 제대로 도와주질 못했대. 결국 그대로 오빠도 나도 전학을 가서 사과도 못했다고 어찌나 신경을 쓰던지. 그게 언제죠? 언제더라?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오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 여름이라 엄청 더웠는데 그날은 머리가 하얘져서 더운지 어떤지. 쌤이야, 무슨 일이야? 와, 빨리 병원으로 와. 아빠가... 아버지? 설마 이날이 바로... 오늘 제대로 스펙 야, 좀 제대로 하라고. 뭐? 애들이 봉기를? 네놈 자식들을! 아, 네, 교장 선생님. 네, 지금요? 아, 아닙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제 봉기 좀 그만 괴롭히지 그래. 네, 임매. 걘 연습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 너 같은 여성이랑 어울려줄 여유가 없다고. 말 조심해. 너도 세트로 끼워주는 수가 있어. 땅콩만한 점마가 내 앞에서 빨빨대는 내 다리 몽댕이를 안 뽀사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날 천사로 알아야지. 그게 전국대회 유망주라고? 웃다가 돌아가시겠다, 야. 이 자식이. 한 대 더 맞을래? 잠깐만. 고작 그딴 이유로 봉기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야? 한 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면 이걸로 안 끝나. 아이씨. 그러고 보니 저 녀석 처음엔 상우를 찾았었지. 아이씨구, 오늘은 어떤 일로 혼자래? 야, 청봉기. 그 안경 어디 있어? 얼굴에 상처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할 자식아. 한상우 어디 있냐고! 빨리 말해. 상우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아빠, 왜 그랬어? 맞아, 최성민. 이건 세미 씨. 알아? 우리 집 사실 예전엔 되게 잘 살았다. 오래된 일이지만 하얀 담장이랑 아내는 정원도 있는 집에 내 방은 2층에 있었고 엄마는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아빠가 큰 병원의 부원장이셨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유서만 남기고 사라지셨어. 솔직히 난 그때 어려서 자세히는 몰라. 아빠가 그러셨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오빠가 알아봤다곤 하는데 유서에 써있었다고 하니까. 정리하자면 세미 씨 아버지인 병원 부원장이 횡령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자살로 가정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사실을 담아놓은 USB를 이 몸의 주인,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우연히 알아챘고 범인에게 입막음을 위해 역시 살해당했다?
그럼 USB랑 내 기억으로 볼 때 범인은 원장의 아들이자 세미 씨의 애인인 최성민? 와!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마음고생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될 때까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그래, 역시 내일 당장 세미 씨랑 상우에게 알려줘야겠어. 아버지 일에 대한 진상과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아름, 요즘 힘들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미안하고 고마워. 어제 만든 죽이지만 세 고기 더 넣고 다시 끓였어. 데워 먹어. 나 먼저 간다, 세미. 참! 책상 위에 있던 네 목걸이 하루만 빌려갈게. 그래, 그 아가씨는 괜찮아? 네, 오빠 덕분이에요. 내가 뭘? 누구 전화야? 받아. 아니에요. 오빠, 우리 오늘 뭐 할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그럼 영화 볼까요? 나 지금 개봉한 리메이크 했다는 그 영화, 그거 보고 싶어요. 그럴까? 그런데 우리 쌤이 오늘 옷도 아주 예쁘게 입었는데 컴컴한 영화관에 들어가는 건 좀 아깝다. 그럼 뭐 하지? 우리 드라이브 할까요? 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지. 어? 우와, 불꽃놀이 입장권? 맞아, 오늘부터 과천에서 큰 불꽃놀이가 있거든. 나도 알아요. 어디 한번 봐요. 나 여기 엄청 가고 싶었다고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아, 어머님.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상우도 전화를 안 받잖아. 시중에서 파는 10연발 로켓 불꽃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붙였는데 한꺼번에 터져서 도망가느라고. 우리 오늘 불꽃놀이 보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과천은 저쪽 방향이라는데요? 아, 그쪽 길은 좀 막히는 것 같아서. 목마르지? 이거. 우와, 오빠 나 목말랐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세미 표정 보면 오빠가 다 알지. 진짜? 역시 성민 오빠 뿐이야.
여기는? 일어났어? 오빠? 오빠, 나 왜 여기에? 왜 그래요? 나 몸이 왜? 이 목걸이 말이야. 이거 어디서 났지? 네? 이 안에 내용도 다 봤니? 무슨 소리예요? 내용이라니요? 이건 왜 걸고 나온 거야?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잠시 빌린 거라고요. 그년이구나. 오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역시 살아나온 거야. 가만히 있자. 비밀번호가 우리 쌤이 생일이 그렇다면 내 생일일 줄 알았어. 세미씨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최성민이란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대내륙수 병원 본관 뒤편 9 병동 입구 빨리 와줘. 대내륙수 병원?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세미 씨 괜찮은 거죠? 별일 없어. 빨리 이쪽으로 와줘. 8시까지 와. 지금 혼자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냐니까. 뭐 하는 거야? 너희 남매 아주 지긋지긋했어. 오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하긴 아무 생각 없겠지. 내가 네 꼰대 같은 애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도 난 너희 남매를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웃어주고.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오빠란 놈은 없애버린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질 않나? 동생이란 여는 그년의 친구라고 하질 않나? 그 애비의 자식들 아니랄까봐. 이것들이 쌍으로 날 엿먹일 줄이야. 학교는 너무 걱정 마. 아버지께서 너랑 쌤이 대학까지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일단 학교는 전학부터 하자. 너도 그렇지만 쌤이는 아직 사춘기니까 이런 일이 학교에 퍼지면 예전처럼 생활하긴 힘들 거야. 괜찮아 형.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힘내 상우야. 나도 아저씨가 그런 일을 저지르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 분명 뭔가가 잘못된 걸 거야. 모르겠어 난... 상우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그냥 사고라고 생각해. 우리가 모르는 어른들만의 일이 있었을 거야. 너가 그러면 쌤인 누굴로 의지하겠니? 형... 장례식 끝나면 짐을 우리 집으로 옮기고 전학 준비를 해. 아직 신학기라 새로운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쌤이야, 오빠 말대로 하자. 알았지? 그렇게 해. 고맙습니다. 정말 성민 오빠가 맞아? 이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아저씨, 베네룩스 병원 구병동으로 가주세요. 저기 어디를 급히 가는 거지? 택시! 아저씨,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오고 있어? 언제 도착? 아, 저기, 아저씨.
기다릴 게 있어. 괜찮아요? 걱정했잖아요. 성민 오빠랑 같이 있어. 무슨 걱정. 도착하면 구병동으로 와. 괜찮은 건가? 근데 구병동이 어디 있지? 건물이 좀 어두워서 성민 오빠가 데리러 나갈 거야. 안녕하세요. 세미가 아름 씨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세미 씨는 어디 있어요? 지금 2층에 있어요. 2층이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여긴 베네룩스 병원의 옛날 건물이에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에 의료박물관으로 개장할 거예요. 그런데 세미 씨가 왜... 예전에 세미 아버지가 근무하신 방이 있거든요. 유품을 찾을 게 있다나. 굳이 오늘 같이 오자고 해서 시간도 늦었는데. 자, 이쪽으로. 아, 발 조심하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킥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오빠, 고작 이런 걸 보이려고 민정이랑 끝낸 거야? 오빠랑 만나는 그 여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줄 알아? 성민 오빠 만나서 아무도 없는 음침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바보야, 전화도 안 받고 너 지금 어디야? 수술 중이야? 민정이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지.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그 두 사람 지금 병원 구병동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요. 세미씨? 하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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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너희 아빠한테 안부나 전해줘. 왜 이러냐고? 너희는 좀 곤란한 걸 알아버렸거든. 뭐라고? 못 알려줄 것도 없긴 해. 세미 너도 이대로 가면 네 애비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아빠? 사실 네 애비는 자살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한종구 부원장이 죽기 2년 전 이 병원은 병동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래된 유적지가 발견됐어. 재수없게도 말이야. 무슨 철기시대 집단 군락지래나 뭐래나 모든 공사는 올스톱되고 덕분에 새 병동은커녕 까딱하면 공사비까지 전부 날아갈 판이었는데 원장인 우리 아버지나 부원장인 네 애빈 전혀 해결하려 들질 않더라고. 나는 그런 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 병원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니까 이런 데서 주저앉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마침 우리 병원에 몇 년째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지. 의료사고를 부탁받았지 뭐니. 참 타이밍 한번 무서워서. 들키면 의료사고, 안 들키면 수명이지 뭐. 그 대가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은 풀어주겠다는 거야. 어차피 회복될 가망도 없는 환자였고. 내 덕분에 새병동은 완공됐고 베네룩스 병원은 빠르게 성장해갔지. 그런데 한종구가 그걸 알아버린 거야. 게다가 내가 빼돌린 공사 대금의 일부까지 캐냈더군.
문서의 사진까지 꼼꼼히도 정리해왔지 뭐야. 그 USB를 들고 내 앞에서 의료살인과 비자금 횡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펄펄 뛰던데. 다 같이 죽자는 건지 뭔. 도리가 없었어. 다 죽을 바엔 하나만 죽는 게 낫잖아. 애초에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면서 왜 자기는 당할 줄은 몰랐을까. 그래도 유사는 드라마틱하게 써줬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생을 마감한다. 모든 죄는 내가 지고 갈 테니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세미야, 상우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정신 건강엔 그게 더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지. 대체 전현은 어떻게 살아나온 거야?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 부원장님을 죽인 거예요? 그 안에 든 내용 모두 봤어요.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어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하세요. 제발. 확실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너희랑 아는 사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니. 저 귀신 같은 년이 한 번 죽은 걸로는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그리웠어? 뭐 애프터 케어는 확실하게 해줘야겠지. 인연이 귀찮게시리 제 얘기를. 이 환자는 여전한가? 네, 아직은. 꽤 오랫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는군. 정봉기, 전에 PC방에서 봤던 그 사람 맞지? 그냥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이봐. 네?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어제 또 술 먹었니? 아니요. 성민이는 오늘 오프야? 네. 가서 포도당 좀 가져와. 이 환자 링거가 다 되었잖아. 그건 간호사가... 네가 가. 오면서 항생제 주사도 챙겨서 미리 놔줘. 송 간호사는 계속 나 따라오고. 네. 네. 일어나, 세미야. 일어나. 어서 여기 빠져나가야 돼.
아름 씨는 좀 괜찮아졌을까? 아, 자. 아, 아, 내 폰. 응? 어? 형 오프 아니야? 오프지. 오프인데 여긴 왜 있는 거야?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항히스타민이랑 거담제 좀. 그런데 넌 여기 왜? 아, 교수님이 항생제를 찾아오라고 시키셔서. 그래, 고생이다. 나 먼저 갈게. 아, 형. 어? 내일 나도 오프니까 아름 씨랑 한잔 어때? 요즘에 형 소개한다는 거 흐지부지 됐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세미도 같이 보자. 그래, 좋지. 그럼 내일 내가 전화할게. 그래, 먼저 간다. 좀 늘려라 좀. 됐다. 일어났니? 요즘엔 인사도 못했네. 너 지민이 맞지? 그때 틀림없이 죽인 줄로만 알았는데 너무 멀쩡하게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어쩐지 얼마 전부터 꾸지도 않던 당신 꿈을 꾸더라니까. 나를 못 잊어서 다시 나타난 거야? 응? 어? 너무 겁먹는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예전에도 죽이긴 아까웠지. 이게 진짜 명품 라인인데 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쉽게 하니? 만나자마자 이별이지만 이해해줘.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이걸 맞고 아까처럼 잠이 들면 다시는 눈 뜰 일이 없을 거야. 전에 한번 써봤거든. 안 돼, 이렇게 죽기 싫어. 딱 하나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이번엔 제대로 가라앉아줘야 해. 우리 이제 다시 보지 말자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이딴 인생 살 가치도 없어. 높다. 젠장, 죽지도 못하고 종목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저게 뭐야? 사람 아니야? 저기요, 정신 차려요! 상우야. 네, 교수님. 너 내일 오프라고 했지? 네. 스케줄 바꿔라. 내일 수술 잡혔다. 네? 성민이한테도 연락해. 수술실에 너희 둘 다 들어와. 아, 내일 아름 씨랑 다들 보기로 했는데. 표정이 떨다. 아, 아니요. 둘 다 내일 아침에 대기하고 있어. 네. 아, 진짜 교수님 너무하시네. 모처럼 다 모아볼까 했는데 날짜 다시 잡아야겠네. 응? 어? 아름 씨가? 왜 안 받지? 알바 중인가? 그 몸으로 아직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고작 이런 걸 보이려고 민정이랑 끝낸 거야? 오빠랑 만난다는 그 여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줄 알아? 성민 오빠 만나서 아무도 없는 음침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바보야, 전화도 안 받고 너 지금 어디야? 수술 중이야? 민정이 전화 일부러 안 받는 거지?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그 두 사람 지금 병원 구병동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네가 왜 성민이 형 전화를 받냐니까. 오빠 어디냐고. 나 어디긴 병원이지. 오빠 살려줘. 나 지금 납치당했어. 납치? 얘가 뭐래니. 야, 너 성민이 형이랑 짰구나. 오빠
됐으니까 아름 씨나 바꿔봐 임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성민 오빠가 이상해져서 아름이도 잡혀왔는데 안 보이고 나도 오빠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진정해 세미야. 무슨 일이야? 거기 어디야? 여기 강쪽 옆. 세미야 왜 그래? 거기. 예, 교활한데 상우한테 전화까지 하고 말이야. 울지마. 시끄럽게 굴면 쓰나.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가는데. 오빠 제발. 어때? 지금과 딱 어울리는 곡이지? 내 목까지 안부 전해줘. 얌전히 있어야지. 정말 내 몸이네. 오! 내 몸으로 돌아왔어. 아름, 아니 그 간호사. 원작은 깨어났다. 죽으면 안 돼. 간호사님, 이봐요. 세미 씨. 여기가 아니야. 더 올라가야 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맞나?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세미야! 세미야!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오셨죠? 여긴 환자들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 이 살인자.
쌤이 건드리지 마, 최성민! 네가 쌤이와 상우의 아버지를 죽였지? 그리고 그 간호사도 죽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네 이름? 내가 아름... 아니, 정봉기라... 어? 누구라고? 내놈이 한 짓을 다 아는 사람이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뭐야, 이 뚱땡이. 병원 찾아오려고 사람까지 죽인 살인마 자식. 네놈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USB 목걸이에 모든 게 담겨있어. USB 목걸이? 이거? 그것만 있으면 너는 그대로 잡혀가. 거기에 범행 증거가 있는 거 다 봤으니까. USB 내용을 봤단 말이야, 네가? 이 뚱땡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USB는 없어졌네. 어? 어떡하지? 넌 누구야? 어?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야? 쌤이 하나 처리하려고 했더니 죽은 년이 다시 나타나질 않나? 웬 병신 같은 뚱땡이까지 내 시간을 빼앗느냐고. 너 처벌 받을 거야. 경찰이 USB 내용만 알면 그대로 구속이라고! 경찰? 경찰이라고 했냐? 신고하시게. 신고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 병신 자식아! 아주 오늘 날이야, 날. 여기저기 다 죽여달라고 나오네, 어? 죽는 건 너야.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오고 있어? 언제 도착? 저기 아저씨,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범행 증거물이요. 증거물? 어, 뭐? 세미야, 아빠한테 가면 안부 전해드려. 참, 나한테 키스 받고 싶었다고 했지? 마지막엔 해줄게. 환희를 느껴봐.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리는 드러날 거야!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 걱정 마세요. 부원장님이 모든 걸 떠안고 가실 거예요. 박형사, 출동 준비해. 내일 자살 처리 되실 테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 돼지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아휴. 이 뚱땡이가 살려줘! 참 끈질기다, 이 돼지 새끼.
넘어가 떨어지라 걸. 그래. 네가. 저 그냥 떨어져. 죽어 떨어지라. 너를 부려. 최성민. 지문이 또 살아났어? 뭐야? 어떻게 또? 최성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저건 도대체 왜 또? 이 살인자, 이제 그만 두라고! 뭐야? 뭐냐고. 젠장 죽였는데 또 오고 죽였는데 또 오고. 뭐야? 떨어지면 안 돼. 어서 놔, 이 자식아. 넌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해. 미치겠구나.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저기요, 저기. 자, 자. 출발하세요. 당신은 부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치 마시죠.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 가지.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너 본기 맞지? 당연하지. 이제 알아보겠냐? 나 원망했었지. 나 너 많이 찾았었어. 그리고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여전히 친구 맞지? 데이트 신청만 안 하면? 뭐? 아니야. 세미야, 깨어났구나. 오빠? 여기는 어디야? 병원이에요. 병원이라고? 누구세요? 저요. 아유. 여기가 아름 씨 방이구나. 내 방이라고. 왜 그래? 그동안 남자 방을 내 방처럼 들어와서 잠도 자고 술도 먹었단 말이잖아. 이 뚱땡이 아재가 아름이라니. 우리 이쁜 아름이라니. 야, 부셔버릴 테다. 아, 게다가 난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있는데. 야, 뚱땡이 너 내 몸 담았지, 애미? 아니라고. 세미가 막 나 더듬고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러게. 아름이, 아니 김 간호사님의 몸으로 봉규 오빠의 영혼이 들어갔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어쩌면 김 간호사님의 의식이 날 빨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나저나 여자 몸으로 살아보니 어땠어? 베글녀로서의 인생은 어땠냐고. 처음에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여자가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거기 너희들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지. 고맙습니다. 저기 그딴 거. 소심했던 시절에 못해본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고. 여기에요, 여기. 남자애들이 여자 한 명을 막 때리고 있다고요. 야, 괜찮아? 누구세요? 나야, 샘. 설마. 더욱이 친구인 샘이도 만나게 됐지. 한상우? 아, 그럼 제가 안내할게요. 맥주 하나 못 만들어? 달란 말이야. 너 나가. 뭐? 상우와의 오해도 해결되고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어. 누가 보여? 이게 지금의 너야. 새 출발한 네 모습이라고. 날 믿어. 넌 누가 봐도 혼을 쏙 빼놓을 만큼 환상적인 베글녀야. 자신감을 가져. 정신이 들어요? 또 삐뚤어진 사람에게 이용당한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누구시죠? 오지마! 오지마! 아!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운 나와 마주할 수 있었고 아름으로 살았던 시간 동안 난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았어. 그동안 남 탓만 하고 세상이랑 담을 쌓고 살았던 모습도 부끄럽고 뭐가 소중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이제 내 진짜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뭔지 알게 되었달까?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 예전의 친구도 다시 만났으니까. 열, 우리 뽕기 오빠 가르친 보람이 있네. 뭐야? 그게 다 이 가스미님의 훌륭한 지도 편달 덕분 아니겠어? 나 아니었으면 그냥 찌찍한 오타쿠로 살았을 거 아냐. 브래지어도 골라줘, 옷도 골라줘, 화장도 해줘. 뭐, 뭐? 여자를 10년 살았다가는 땅끝이 될 거라고. 술 친구도 해줘, 룸메도 해줘. 그건 쌤이가 막 들이닥친 거잖아. 나 막 성추행하고. 어떤 찰병남 꼬시는 것도 도와드리지 않았냐? 이거 듣자 하니까 아주 못 들어주겠네. 리슨 투미. 내가 쇠미의 정단에 놀아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생각하면 뭐? 섹시범? 아직도 귓볼이 화끈거리고. 왜 그래? 그 남자한테 잘 먹힌 것 같던데. 뭔 개같은 소리야. 진짜라니까. 그 남자 심리 제보해줘. 그 딱 저러 이 따지나야. 알려줘 아름아. 해부 자는 거야 뚱땡이? 우와 일로 와. 야! 이거 뭐야? 야! 아유, 좋아, 때려와! 무섭다고! 좀 쉬자. 뭐야, 달린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몰라. 두 달 안에 고등학교 때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했잖아. 지금 내 모습으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어. 참네. 난 내 모습이 좋아. 이게 좋다고. 우리 아름이는 뻥쟁이를 보면 짖는 개야. 알았다고. 뛰면 되잖아. 같이 가. 나는 잃어버린 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천천히 되찾아간다. 과거를 인정하고 변화된 진짜 나 자신을 찾는 작업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공기의 모습으로도 또 아름의 모습으로도 살아봤다. 그 모두가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진짜 날, 아니 원래의 나를,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아!